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레니입니다. 저는 지금 자고 있고요. 오늘은 정말 평범한 저의 하루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찍 일어나. 이제 그만 자. 저런 제가 되게 오래 자더라고요. 저는 기숙사생이라 이제 곧 기상 알람이 울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 듣고도 그냥 잠. 이제야 일어나, 이르, 예, 이제 일어나네요. 네, 이제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저는 화장실에 가요. 그리고 제가 저러고 멍 때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제 옷을 갈아입고 학교 갈 준비를 해요. 아우, 못생겼어. 그리고 복도에 있는 빨래 건조기는 여러분들 다 들여놓고 대기하십시오. 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 그냥 수업을 들어요. 그냥 뭐 점심 먹을 때까지 계속 수업 듣습니다. 오늘 학식은 잔치국수인데 친구가 먹기 싫다 그래서 오늘은 편의점에 밥 먹으러 갈 겁니다. 나와도 돼? 나 눈썹 막 그리고 가. 저기 가서 밥을 먹을 거예요. 이제 밥을 먹으러 편의점에 친구랑 같이 갑니다. 밥은 뭐 맨날 편의점 아니면 학식이에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요. 그지니까요. 나는 샌드위치 먹어야지. 내 제일 좋아하는 프리미어 햄에그. 햄에그. 이거 신별 언니가 맛있다 그랬어. 완전 색다르게. 밥을 다 먹었으면 또 강의실 와가지고 또 수업을 듣습니다. 뭐 별거 없죠? 이러고 살아요. 수업이 다 끝났어요. 저는 지금 강의실에 혼자 남아가지고 그냥 편집이나 하려고 지금 있고요. 오늘은 좀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날씨가 초점 좀 잡아줄래? 이제 보통 수업이 끝나면 그냥 기숙사에서 핸드폰 만지고 놀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저의 하루를 보여드리는 거라서 뭔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렇게 이 영상을 갑자기 찍게 된 이유가 제가 얼마 안 있으면 졸업을 해요.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도 못 올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때 일들을 추억을 하게 되는 날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가방 보여드릴까요? 가방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캐릭터로도 제가 그리고 오늘 파우치는 립은 이거랑 이렇게 발랐고요. 그냥 수정 화장할 거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것 아니에요. 저번에 보여드린 덴밥 박스? 거기 들어있던 거. 간단하게 가방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유튜브 저의 아이디어 같은 거를 적어놓는 노트고요. 안경, 이건 필통이고, 지우개가 왜 들어있지? 지갑도 들어있고, 그 리더기, SD카드 리더기가 들어있고, 워컴 타블렛. 타블렛으로 글씨 같은 거 쓰고 마우스로 하거든요. 미스트. 아토팜 그 미스트랑 헤어 오일. 보조 배터리랑. 아, 이거는 직업 흥미 검사 결과 나온 거. 저는 완전 예술 몰빵형이에요. 완전 몰빵 예술이고, 뒤에 막 제 캐리한 거 써있고, 직업 손도 검사. 인명. 이거는 이력서 말하는 건 너무 자세히 보시면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이건 제 포트폴리오 만든 건데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냥 되게 근데 좀 부끄러워요. 이렇게 제 이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냥 제가 요즘에 취업을 해야 돼가지고 하고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졸업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학생으로 계속 있고 싶어요. 요즘에는 되게 그냥 학교에서 그냥 교수님들이랑 면담하고 취업 준비하고 계속 그래요. 이런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저 디자인과 쓰고 이력서 쓰고 그냥 답답하고 좀 그래요. 속상해. 그냥 평소 제가 지금까지 보내온 학기 중에서 제일 여유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취업하기 싫단 말이에요. 대학생분들은 다들 저랑 같은 마음이시겠죠? 먹으러 갑니다. 비가 와요.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엄청 우울하네요. 제가 원래 날씨 영향을 진짜 많이 타거든요. 비가 오면 이렇게 우울해집니다. 비 오는 날에 학교는 뭔가 더 우울하고 조용한 것 같아요. 오늘의 학식. 저는 아직 안 읽어본 책이어가지고 오늘은 이거를 읽어보려고요. 국화 칠하고 싶어서.
shifted as the echo slowly drifted to the center of the amplifying void. And I followed like a child, so carefree and so wild. Take another look, there's no more pages in this book. The epilogue was written in the dirt. The story's at an end, it's time to put away my pen and join you by the earth. In this book, the epilogue was written in the dirt. The story's at an end, it's time to put away.